보증 동안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는데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저에 대해 잘 모르죠. 네. 아 그래. 그 모르면은 제가 원래 이제 여기 그 계신 분들 거의 뭐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뭐 잘 못하진 않는다는 걸 이제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 평가를 보니까 원래 전체 평균이 한 4.1 정도 되더라고요. 4.2. 근데 제가 보니까 한 4.27 정도. 아, 아까 페이스북 봤구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강의 평가가 나쁘진 않게 나와서 이렇게 저도 좀 힘을 받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기계 요소 쓸게 하면 여러분들 1학기 때 수업 뭐 들었었죠? 네. 그 요소 설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다들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이유가 뭐 그걸 이렇게 수업을 들어도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 이제 나이 때 저도 이제 기계 요소 설계를 이렇게 배웠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저 기계 요소 설계를 이렇게 배우고 나서 야 이게 도대체 공식이 이게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 어디 써놓지 막 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게 어디에 쓰이고 실전에 강하게 여러분들이 좀 성적을 떠나서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교재가 없습니다. 일단 책을 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책을 안 사면은 다음에 뭔가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하려면 뭔가 보고 해야지 그래도 또 이거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영상으로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제 교환도 제 그 홈페이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 www.business.org.kr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오늘 만약에 강의를 했으면은 다음 주 정도 되면 거기에 오늘 강의의 그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그 교환 같은 게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교재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계 요소 설계하면 대부분이 그 요소 설계 그다음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요소품들을 설계하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 30분 동안에 임팩트 있게 딱 해가지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 세상에 이 기계 요소 설계가 가장 쉬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이렇게 할게요. 그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그냥 그 제가 과제를 드리면 그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 같은 과제예요. 그냥 그 수업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기 아는 범위 내에서 정성을 담아가지고 하면은 정성은 느껴지잖아요. 그럼 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은 A볼 그 최상 그 30점 기준으로 뭐 30점이면 20점 이상 받을 거고 완전히 그냥 난 성적에 그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아예 그냥 거의 대충 써가지고 낸 사람은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중간 이상은 다 드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서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변별력이 있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석 체크. 출석에서 보통 뭐 한 번 빠지면 한 2, 3점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세 번 빠지면 한 10점 차이 나요. 그게 사실은 점수에서 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태도.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머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제출했을 때 처음에는 그 제출한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이게 정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세상에 그 답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적 매긴다는 자체가 물론 거기 어떤 공학적인 그 정답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회 나와서 설계를 하면 설계는 정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 조금은 창의적으로 효율적인 거하고 효과를 고려해서 설계하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하는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지혜를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성적은 제가 그 지난 학기도 그렇고 지난 학기도 그렇고 해보면 A반, B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A반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B반. B반이죠. 그 여러분 반도 아마 해당이 됐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A반인가 B반인가 보면 성적이요. A쿨이 그 반 50명 중에 A쿨 줄 사람이 몇 명일까? 제 기준으로 40명. 원래는 이제 A 이상은 30%를 주게 돼 있는데 그리고 B 이상은 또 40% A 그다음에 C 이하는 이제 나머지 30%인데 제가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점수가 90점 이상이 한 반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은 한 거의 10명 정도였던 본인이 A쿨을 A 이상을 제가 주고 싶어도 B로 가야 되고 그럼 밀리면은 B 받을 사람이 C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저는요 그 점수가 정말 뒤에 1점 2점이 그냥 점수에서 어떤 사람은 난 분명히 A쿨 받아야 되는 A쿨이나 A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C쿨을 받았어요. 그러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C쿨 이제 제가 드린 사람 중에 30% 중에 정말로 그냥 나는 그 성적에 관심 없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는 거의 뭐 점수가 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점수를 다 줬어요. C쿨로. 그리고 한 서너 명 정도는 정말 내가 볼 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학교의 규정상 30, 40, 30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난 학기 보니까 출석 체크가 점수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성실하게 출석 체크를 잘 해야 되겠다. 어차피 문항에 보면 출석 체크 뭐 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계 요소 설계 1주차 강의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기계 요소 설계 기계 지난 학기에 이제 그 기계 요소 설계를 아마 한 학기 배웠습니까? 두 학기 배웠습니까? 한 학기. 그러면 기계 요소 설계를 이렇게 배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어떤 게 어려웠어요? 식은 공식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외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공식을 가지고 요소품을 이렇게 뭔가 가공을 하는 거죠. 요소품이 보면 뭐 기어면은 기어의 그 모듈 같은 거였을 때 다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걸 아마 이제 이런 공식을 외워야만 요소품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예를 들어 자동차 설계하는데 아니면 제가 로봇을 설계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로봇 설계자야. 그러면은 요소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알아가지고 그 요소품을 선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요소품 자체가 어느 제품이 좋더라 하는데 그걸 쓰겠습니까?
부자겠죠. 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소품 자체를 본인이 쓰기 전에 한번 공식을 가지고 내가 만들겠다는 개발자 입장에서 그걸 다 연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설계한 사람은 엔진은 남이 개발해 놓은 걸 갖다가 그냥 딱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축 같은 것도 다 개발된 걸 그냥 이렇게 부품 사다가 여러분이 하는 거는 인테그레이션 알죠? 인테그레이션이 뭐죠? 인테그레이션 조화. 뭐 이것저것 내가 엮어가지고 그래서 최적화 그죠? 조합에서 최적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는 이격화라는 겁니다. 최적화. 그래서 요소품들을 가지고 어떤 목적에 맞는 최적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때까지 공부한 거는 이 요소품 자체만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더 심화 과정으로 해서 제가 발전시켜 말씀드리면 이 요소품을 이용한 목적에 맞는 최적화 설계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외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험도 공식 같은 거는 지난 학기 때 다 공부를 했다고 보고 그냥 그 이 요소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목적에 맞도록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요소품을 이용하려고 하면 요소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요소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요소품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요소품이 뭐가 있어요?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게? 베어링. 야, 맞아요. 베어링. 베어링이 또 뭐가 있습니까? 나사. 나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키핀. 또 뭐가 있습니까? 리벳. 리벳 뭐 많죠?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배운 거는 베어링, 나사, 키핀, 리벳 배웠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같은 경우 이제 로봇을 설계를 했는데 로봇 팔을 만약에 제가 이제 로봇 휴브로봇 알죠? 네. 휴브로봇 그 로봇 팔을 제가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움직이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어도 있어야 되고 제일 처음에 전기를 이렇게 넣으면 뭐가 움직입니까?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 팔이면 사람 팔에는 뭐가 있죠? 근육이요. 관절. 제일 처음에 이게 움직이게 하려면 뭔가 파워를 낼 수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라고 말한 사람은 점수 1점이에요. 자, 근육이 필요해요. 근육이 우리 기계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모터죠. 그러면 모터가 필요해요. 모터가. 제가 이거 잠시 올릴게요. 그냥. 근육이 필요해요. 근육이. 근육이 뭐냐면 모터예요. 모터가 필요해요. 모터가. 액체이터 모터가 필요해요. 모터가 어떻게 생겼나? 모터가 예를 들어가지고 모터가 한번 설계 그냥 손으로 설계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축이 있어.
지금 나와 있는 액추에이터 이걸 액추에이터라고 해요. 액추에이터 이 모터를 액추에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액추에이터? 네.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이 모터가 있는데 모터는 회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 회전으로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모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모터가 저 회전을 하는데 그 모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면은 이 모터가 어느 정도 빠르냐면 분당 5000 rpm이에요. 그러면 60을 나눠주면 6537 6637 6742 초당 야 이거 질기네. 자 이 초당하면 어느 정도 이게 되냐면 초당 그러니까 60초에 5,000번 도니까 664, 6742, 6842, 4 그러니까 초당 80회 그죠? 80회 그러니까 대충 한 80회를 보니까 이게 막 초당 8회 돌면 다치죠 그죠? 그런데 힘이 없어 그러면 이 모터가 RPM은 높은데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RPM을 느리게 하면서 출력축이 RPM이 느리게 하면서 힘을 보완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공식이 하나 있어. 다음에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이걸 내가 알려줄게요. 뭐냐면 이 RPM은 높은데 저 회전수 곱하기 회전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지름 뭐 이 토크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게 있다고 봐. 그냥 내 이거는 15주차 하니까 엄청 쉽게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이 5000rpm을 도는 거를 이거를 회전수를 줄이면서 토크 힘은 크게 만들게 돼요. 저 힘은 요만큼 되고 요 R인데 이게 지금 5000rpm에 5000rpm RPM이 뭔지 알죠? 네, 네. Rotation per minute이잖아요. 5000rpm에다가 이제 토크가 나오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힘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초당 그냥 한 바퀴만 이렇게 돌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초당 한 바퀴면 60rpm으로 떨어뜨리고 토크는 엄청 크게 만들죠. 이해가 되죠? 이게 뭐냐면 운동량 보존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크를 키우고 RPM을 줄이면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모터는 안에서는 5000 RPM이 돌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속도를 줄여준다고 해가지고 감속기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앞에 감속기가 달려요. 그래서 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감속기예요. 감속기가 더 필요하고 이 감속기를 통해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소품을 선정할 때 이 모터와 감속기를 어떤 걸 선정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나가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로 말하면 여기 엔진이 되고 여기 뭐죠? 기어박스가 되죠. 그죠? 그리고 기어박스를 통해서 나가고 그다음 요 이제 여기서 뭡니까? 이렇게 출력축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크랭크샤프트가 나가고 이게 뭐죠? 크랭크샤프트 같이 이런 거를 차축이죠.
이게 뭐 유니버셜 뭐 조인트로 연결이 쭉쭉쭉쭉 돼가지고 디퍼런셜 기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뭐가 나오잖아. 그래서 차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제 그런 걸 뭐냐면 부동 전달이라고 해요. 부동 전달부. 이 부동 전달부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로 말하면은 이제 여기서 바퀴로 이제 연결이 되죠. 차 쪽으로. 자, 이게 액추에이터가 엔진인데 요걸 통해서 감속기, 기어 변속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동 전달부로서의 그 크랭크 샤프트, 아니죠, 그 유니버셜 조인트하고 디퍼런셜 기어를 통해서 바퀴로 전달돼요. 이 과정 이게 최적화를 시켜야만이 자동차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마찬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액추에이터가 있고요. 액추에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 감속기가 있고 부동 전달부가 있고 차체 바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모두를 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베어링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베어링은 차체 중에 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바퀴 사이에 보면 차 쪽에도 베어링 들어가 있어요. 하부 베어링. 부동 전달부에 들어가 있을까? 들어가 있죠. 그죠? 부동 전달부 보면 축들이 있잖아. 축이 이렇게 있으면, 축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엔진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어박스 있고, 또 이렇게 쭉쭉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유니버셜 조인트 이렇게 돼 있고, 쭉 이렇게 돼 있고, 쭉 돼 있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니버셜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에 베어링이 여기서 그 안에 이렇게 그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뭐 잡아주는 베어링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안 빠지도록 뭐 이런 식으로 베어링이 다 잡아주는 양쪽에서 그죠? 그 바퀴가 이제 바퀴가 이 디퍼런셜 기어가 있고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베어링 같은 게 이런 구조상에서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밥살, 쌀 같은 존재예요. 베어링.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고 나사는 뭐 다 들어가죠. 고정하는 데 다 들어가고 키핀. 키핀이 어디 들어갈까? 고정시키는. 그렇죠. 어디에 고정시키냐면 이 축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작은 데 뽕이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게 그냥 돌면 헛돌잖아요. 그 사이에 그 단을 만들어줘서 핀 같은 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 들어가 있을까요? 핸들에 들어가고 맞아요.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 있을까? 이런 데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도체 공정 같은 데 제조하러 가면 뭐 이렇게 LN 가이드라이가 이런 그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그 가이드라이가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뭐 정밀하게 조립을 해야 돼. 근데 사람이 평평한 데서 이걸 조립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가공을 할 때 여기다가 핀을 박을 자리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기계가 가공을 하는 그 핀 박을 자리에 구멍이 딱 뚫어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키나 핀 같은 거를 요 조그만 핀을 사가지고 여기다 박아놓고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딱 밀어가지고 고정한 거예요. 그때 기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핀 역할을 할 때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그 뭐랄까 용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키핀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로봇 같은 데 어디 쓰인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설계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립에서는 어디 쓰입니까? 립에 이음새.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 아주 얇은 그 철판과 철판을 덧대려고 하는데 거기 볼트로 볼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볼트가 다 튀어나와가지고 보기 싫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천같이 아주 얇은 철판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사이에 볼팅을 해야 되는데 농접을 하거나 볼팅을 해야 되는데
용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알미늄 같은 게 용접이 잘 될까? 아니요. 안 되죠. 물론 뭐 어떻게든 하면 되지. 그러면 잘 안 돼. 그러면 여기 볼팅을 하면은 나사 그 이렇게 나사가 있고 여기 있으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어때요? 보기도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떻게 충격받으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압착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그걸 리베팅이라고 해요. 그걸 하는 장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리벳 장비? 공부했는데 장비는 본 적이 없지. 저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구멍만 뚫어 있잖아요. 구멍만 딱 뚫어놓고 그 한쪽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쭉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여기 구멍이 딱 뚫려 있고 크게 그려볼게. 크게 장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장비를 여기 뭐 그 이런 식으로 장비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장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 압착기를 해가지고 이 손으로 이렇게 꽉 누르면 이게 밀리면서 이렇게 압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압착이. 그래가지고 이 두께에 맞도록 그냥 이게 딱 밀려버려요. 딱 펴지면서. 아, 끝까지 만든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장비도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아 저는 저렇게 쓸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리벳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쓰겠습니까? 가볍고 뭔가 이렇게 가벼우면서 용접 안 되는 데 쓰이는데 항공기 기체 항공기를 보면 막 그 리벳이 막 있잖아요. 그 있는 이유가 항공기들이 보면 가벼우면서도 알루미늄으로 만들다 보니까 리베팅 작업을 많이 해야 돼. 이 항공기들 보면 마테리가 촘촘히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공기의 그 거의 반은요 기체의 반은 리벳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리벳 작업을 안 하고 항공기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많이 시도를 하는데 뭐가 있을까? A380 같은 경우에 그 3D 프린터 있죠? 3D 프린터 혹시 들어봤어요? 3D 네. 알루미늄 프린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한 방에 큰 걸 그냥 프린팅을 해요. 그런 기술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리벳이 안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뭐 일일이 그렇게 뭐 전질들을 감안하면서 이렇게 작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정이 단축이 되고 리벳 무게가 줄어드니까 옆면 부위에 들어가는 리벳 같은 게 안 줄어드니까 항공기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연료가 어때? 연료 절감이 되죠. 몇 퍼센트? 한 30% 절감이 되죠. 굉장하군요.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운 그런 리벳이나 키핀, 나사, 베어링 같은 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터나 감속기, 구동전달, 후파키 이런 데 다 쓰인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요소, 기계 요소 설계를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설계 이론을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합니다. 어떤 설계 이론? 목적에 맞는 설계 이론. 목적. 저. 여러분이 여기 보면 목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목적. 기계 요소품, 이게 수단입니다. 수단.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목적에 맞는 수단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방법론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15주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재밌게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강의가 2시부터 시작을 원래 해야 되는데
한 30분 지났나 벌써? 네. 아, 그래. 그럼 출석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